네, 잘 지냈어요. 혹시나요? 네. 어떻게 지내셨어요? 나 잘 지냈어요. 아, 그래요? 불편한 거? 네, 요 근래 잘 지내고 있어요. 안녕하세요. 저는 2017년도 6월에 이동훈 박사님께 수술을 받아서 6cm가 큰 장우성이라고 합니다. 키 수술을 하게 된 계기가 그렇게 큰 계기는 아닌데요. 이제 주변에서 다들 한 5cm만 컸으면 좋겠다라고 뭐 가족들도 그랬고 뭐 알바를 할 때도 그랬고 항상 그렇게 말을 하다 보니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저는 좀 더 가볍게 다가갔던 것 같아요.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안전이었죠. 그래서 이제 인터넷 검색도 많이 했는데 그런 구설수가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아무리 과거여도 이제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제가 한번 부작용이 나타나게 되면 저한테 100인 거잖아요. 그게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신경을 썼던 거가 첫 번째고요.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성형 수술을 하게 돼서 뭐 코를 높인다던가 하면 이제 보형물을 이제 넣고 있잖아요. 이제 완전히 다 빼는 건지 평생 뭐 핀 하나라도 넣고 있어야 되는지 그거를 좀 중점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지막까지 수술을 봤었을 때는 다 뺀다고 저는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저는 더 괜찮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. 이제 구글 쳐보면은 네이버 더 많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가지 말라고 하는 데는 또 그게 있더라고요. 약간 그런 류를 지운다고 해도 조금씩 남아 있더라고요. 어느 이렇게 커뮤니티든 간에 거기서 좀 이제 많이 가리게 됐어요. 무엇보다 제일 와닿았던 거는 이동훈 교수님한테 받았던 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안 좋은 사례는 한 명도 없었어요. 저는 그 속성 연장술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제 연장술을 했고요. 이제 겉으로 이제 외고정이랑 속으로는 내고정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. 그렇게 해서 좀 혼자서 늘리는, 자가적으로 늘리는 수술을 했어요. 제일 힘든 건 잠을 많이 못 자요. 그게 가장 많이 힘들었고 통증은 다 버틸만해요.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버틸만한데 간병인을 이제 고용을 해서 쓰게 되는데 다들 이제 여성분이기도 하고 이제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라서 저를 못 들더라고요. 다들 그래서 화장실 가고 싶은데 화장실을 못 갔었어요. 한 일주일간.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. 4cm 정도 넘어가게 되면은 눈높이가 달라졌다는 게 이제 체감할 거예요. 그리고 수술하고 나서 이제 씻으러 가잖아요. 그때부터 이제 세면대 위치가 달라지거든요. 더 많이 수그려야 되고 그때부터 이제 확 체감돼요. 약간 내가 뒤꿈치를 들고 있나? 이런 느낌으로 확 와닿아요. 저는 165.5cm에서 171.5cm로 6cm가 늘어났어요. 저는 그래서 160대에서 170대로 됐어요. 시키는 대로만 했으니까 부작용이라는 게 없어서 잘은 모르는데 주변에 이제 운동 부족이라던가 뭐 약간 부주의로 인해서 까치발 뜨는 경우가 있어요. 근데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완벽하게 이제 필 때까지 교수님이 계속 관리를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.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건지, 어떤 운동을 더 해야 되는지 이런 걸 많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데, 물론 수술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, 이렇게 잘못됐을 경우, 환자의 부주의에 인해서 뭔가 부작용이 생겼을 때,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걸 다 말씀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. 기본적인 외출 가능했던 거는 한 6개월 이내면 다 가능할 거예요. 그리고 완벽하게 좀 거길 자유롭게 다니고 싶으면은 한 9개월 정도는 돼야 혼자서 가기 편할 거예요. 뛰는 거는 통증도 통증인데 제 체력이 너무 약해졌더라고요. 조금 뛰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. 요 근래에 조금씩 이제 하다 보는데 뛸만한 것 같아요. 가장 큰 거는 확실히 옷을 이제 바지죠. 바지를 입었을 때 기장을 많이 안 줄어든다는 거 혹은 아예 안 줄어든다는 거 그게 가장 크고 실제로 비율 좋아 보인다, 키 몇이냐, 키 뭐 72같이 안 보인다
이런 말도 되게 많이 들었었고 지금은 제가 저희 집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고 아버지는 되게 좋아하세요. 원래는 아버지가 가장 컸었는데 제가 커지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. 안전하고 부담이 없고 자기가 크고 싶은 만큼 크고 싶은 건데 저는 이 세 가지는 다 충족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만족도가 100이라고 생각을 해요. 이동훈 교수님, 지금처럼 계속 건강하셔서 많은 분들 계속 도와주셨으면 좋겠고 교수님한테 수술 받았던 거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